자,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반등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서 거래가 이제 터지는데, 자, 요날 사실 그때 기술 이전 뉴스가 한번 있었었어요. 요게 이제 11월 19일이거든요. 요게 일봉으로 보면 20일 날이죠. 요때 보면, 자, 2018년도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인트론 바이오도 바이오 재판 미국에 7,536억 원 가까이 기술 수출을 했다. 그 뉴스가 이제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슈퍼 박테리아 급등했다, 급등했다. 오전에 얘네들이, 자, 분봉을 잠깐 보시면, 이 분봉이 안 나오죠. 여기 11월 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봉은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거는 밑에 딱 보세요. 드러나죠? 기관과 외국인이 딱 팔죠. 아까 효성 첨단 소재도 어땠나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딱 뽑아냈을 때 밑에 하단에서 거래가 딱 터져버리죠, 이제. 그냥 물량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마찬가지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앞에서 매집했던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전까지만 이렇게 보면 앞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꽤 들어왔죠. 여기 고가 권역에서 잡아놨던 이 기관에 대한 물량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한번 터지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주가가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빠져버리죠. 힘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주가들은 기술 수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돈은 벌었지만 새로운 부분에 대한 또 개발이 또 진행이 돼줘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또다시 한번더 하락으로 이렇게 빠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반등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원바닥 이후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신 요 봉을 잠깐 보시면 8월 28일 봉인데요. 자, 큰 뉴스 없이 지금 밑에서 일단은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데, 요거는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애들이 개인이라는 얘기죠. 밑에서는. 이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시세를 밑에서 누군가는 바꿨다. 바꿨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요게 이제 내부자에 대한 흐름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잡더라도, 한요 부분 자체에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지금 자리는 이제 13,750원이거든요. 어설프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가격대 자체를 이런 자리에 맞추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럼 고가 자체는 이 자리에서 일단 이익실현 매물이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한 악성 매물이고, 그 밑에 12,000원 자리는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죠. 우연치 않게 이 자리 자체가 앞에서 봐야 한번 지지를 받고 두번 지지를 받았던 그 돌파를 했던 자리가 우연치 않게 또다시 여기서 지지가 됐고 한번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럼 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부터는 다져주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건 아니고요. 좀더 이런 것들은 앞으로에 대한 흐름 자체를 좀더 봐야 되는 자리죠. 여기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은 엄청 걸리겠죠. 뭐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하락을 했을 때 고를 때 한번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런 것들은 기업이 세부 일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세부 일정에 맞춰 가지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요, 인트론 바이오,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슈퍼 박테리아,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뭐, 엔도리신 플랫폼 기술, 뭐, 엔도리신, 뭐, 요런 뉴스들이 있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써먹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그람 양성균 관련해 가지고 감염 치료제, 이런 뉴스들, 이제 비임상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기술 이전 얘기가 써먹을 수 있죠. 재료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써먹기 위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만에 이제 죽는다기보다는 요런 이슈들을 조금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